조그만한 유튜브를 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도 제가 봤을 때 방이 아주 크네. 역시 내 예상은 틀리질 않았어. 6m 30분에. 아, 예, 사장님. 거의 3m에 6m. 엄청 큽니다. 웬만한 1.5룸보다 더큰 거예요, 그러면. 예. 네. 바로 반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그니까. 근데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라 그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이사할 때 빼고 있어요. 이게 어차피 에어컨까지는 옵션일 거고. 다 옵션이에요, 모든 게. 네. 아, 여기 조그만하게 베란다. 근데 그 방향으로는 잘 열어본 적은 없는데. 그럼 이사가 제가 듣기로는 3월 달 중에서 협의라고 들었는데. 3월 제가 어제 계약을 했거든요, 집을. 네. 3월 한 15일에서 30일 사이에 그쪽 분이 중수. 제 저를 맞춰주겠다고 해서 아. 저도 그 기간에 맞출 수 화장실 한번 봐도 있어요. 돼요? 네네네. 저도 좀. 네. 둘이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이고, 여기가 이제 방을 보시는 분인데. 2013년에 네.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세 번째일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방이. 다 결혼해서 나가는 네, 방이. 사람들이고요. 다들 여기. 아, 그러니까 여기서 소파베드는 옵션이 아니고, 요거 수납장도 아니죠. 옵션이요. 옵션이에요, 네. 수납장도? 다 옵션인데 공기청정기 테이블 소파베드만 될 거예요. 아, 의자도 다 쇼파베드. 옵션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만 안돼 있지 웬만한 1.5룸보다 크네요. 약간 그 중간 세계로 해서 쓰고 네, 오케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